안녕하세요. 메탈베스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, 진짜 그 옛날 바낙스에서 나온 릴인데, 굉장히 오래된 릴이에요. 그 바낙스 비바 시리즈인데, 요 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제가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거거든요. 대략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됐어요. 소리 들리시죠? 그 당시엔 다 무볼 베어링이라서 이런 소리가 다 납니다. 이거를 지금 25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, 원투 낚시하고, 그다음에 좌대에서 숭어 낚시할 때, 그때 계속 사용 중이에요. 현재까지 계속 사용 중인데, 아직까지 한 번도 고장이 난 적이 없고요. 요즘 뭐, 1000번, 2000번, 3000번, 4000번, 5000번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, 그 당시에는 이게 약간의 그 중간 정도로도 많이 나왔거든요. 이게 한 거의 4000번인데, 4000번대에서 거의 이제 3000번대 사이, 거의 4000번이라고 봐야 되겠죠. 기어비도 4.8대 1 정도 되고 소리 끝내주죠. 그 바낙스 제품이 예전에 굉장히 좋았어요. 예전에는 이제 거의 국산이었기 때문에 좋았는데, 요즘은 그 아무래도 좀 OEM 방식으로 그 중국산 부품 많이 사용해 가지고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. 워낙 좋은 제품이지만, 근데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, 예전 제품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요.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. 이 케이스도 정말 진짜 25년 이상 된 거예요.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케이스인데, 이천 케이스가 굉장히 튼튼해요. 밑에 그 반도 레포츠도 써 있죠. 위에는 바낙스, 아래는 반도 레포츠. 진짜 이거를 뭐 소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 중이에요. 제가 원투 낚시 갈 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좌대 낚시할 때, 숭어 떡밥 낚시할 때 그때 많이 씁니다. 그 이거를 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,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.